뭐 저는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. 문화적인 지속성. 저는 한국 DNA, 한국 문화를 볼 때는 지속적인 그런 습관이나 길게 잘 갈 수 있는 모시는 문화는 좀 많은 매력을 느꼈어요. 아쉬운 점은 바로 일제시대의 교육 때문에 조선 왕조이나 그 전에는 전통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도입됐죠. 문화에서는 가장 그 귀중한 부분이 아마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거. 그러니까 브랜드는 일단은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재평가라고 생각합니다. 그 대단한 의미 있고 어떤 의미에서 그 과정에서는 우리 잃어버린 그 한국의 전통에도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. 많이 기대합니다.